지박 씨와 임치, 그리고 탐방할 포성령의 집, 임치 고차 박물관, 제나라 역사 박물관 등의 위치를 표시한 이성 지도다. 처음 탐방할 포성령의 집을 자세히 표시한 이성 지도다. 포성령의 집을 가는 길에 있는 요제 서하원 주변부터 둘러본다. 지금 가려고 하는 포성령의 옛집은 항일 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이곳에 포성령이 사용했거나 그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요제 서화원이다. 요제는 포성령의 서재명이다. 요제의 명칭이 있는 서화원은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문에 들어서면 바로 포성령의 흉상이 있다. 서화원 내부다. 포성령은 중국 청나라 초기의 사람이다.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에 자라나 뛰어난 재주가 있었지만 널리 펴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괴담소설인 요제 지휘를 썼다. 이 소설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환상을 섞은 개상하고 기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유명한 책이다. 이를 소재로 영화로 만든 것도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 민음사에서도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중국의 4대 명석 중 하나인 청화계열석이 전시되어 있다. 포성령의 서재인 요제를 중심으로 옛집을 이성사진에 표시해보았다. 포성령의 옛집으로 가는 골목길이다.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포성령의 흉상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요제와 통하는 앞마당이다. 앞마당에는 포성령의 석상이 있다. 이 석상은 포성령이 앉아 수염을 휘두르며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치 요제 지휘의 옛날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 같다. 마당 서쪽에는 포성령의 생애에 대한 전시실이 있다. 포성령의 생애에 대한 전시실 내부다. 내부를 둘러본다. 포성령이 생활했던 옛집인 요제의 앞마당이다. 서재의 이름인 요제 앞에는 두 그루의 석류나무가 있다. 요제에 들어서면 전면벽에 청나라 때 유명한 화가 주상린이 그린 포성령의 초상화 복제품이 걸려있다. 옷은 공생복이며 모자는 붉은 과피모, 즉 중국식 빵모자를 쓰고 있다. 포성령은 71세 때에 산동성에서 과거시험의 장원으로 합격, 공생이 되어 관복이 아닌 공생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초상화 양쪽에는
곽말약이 친필로 쓴 대련이 있다. 대련은 귀신과 요괴를 묘사한 것이 사람을 묘사한 것보다 한 단계 높으며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를 풍자하는 것이 뼛속에 스며들 정도다라고 쓰여 있다. 이곳은 포성령이 글을 쓰고 손님을 맞이하며 휴식을 취하던 서재다. 포성령의 걸작 요제지도 이곳에서 썼다고 한다. 포성령이 태어나고 죽은 침실이라고 한다. 요제에 있는 전시실이다. 요제의 정원 등 다른 공간들도 둘러본다. 기념품 판매하는 곳도 둘러보았다. 다음에 탐방할 고차 박물관과 제나라 고성의 지를 표시한 이성지도다. 먼저 가게 될 고차 박물관의 위치다. 고차 박물관의 입구 폐방이다. 고차 박물관은 제남에서 임치를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인 1990년 5월 대규모의 순장마차들이 있는 봉분을 발견한 자리에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기원전 400년경인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된 전차와 수레, 그리고 순장된 말이 함께 묻혀있는 차마갱과 순마갱을 함께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순차마 전시실과 고차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고차 전시실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운제춘추라는 작품이 있다. 운송수단의 발달 과정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묘사하고 있다. 제일 아래는 최초로 전쟁에 마차를 사용한 내용이다. 중앙에는 동물을 이용한 마차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내용이다. 제일 위에는 현대와 미래의 운송수단을 묘사하고 있다. 시대별로 전시한 마차들을 둘러본다. 상나라 때의 마차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춘추시대의 마차들이다. 춘추시대의 전차, 즉 전쟁에 사용하는 마차다.
진나라 때의 마자다. 진시황 능에서 출퇴된 동참화를 근거로 모방한 것이다. 한나라 때의 마차 유형들이다. 수레로 이장한 모구차와 한대의 마차다. 성벽과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아골차, 즉 독수리 전차다. 무기를 운반하는 가화 전차다. 옛날 황제들이 애출할 때 이용하는 호화로운 당로다.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운제, 즉 고가 사다리다. 성문이나 방어시설을 부수는 당차다. 요나라 때 사용하던 낙타차다. 장갑차의 일종인 펜웬차다. 1990년 5월에 발견한 춘추시대에 순장된 말과 마차 전시실에 왔다. 진시황 병마 용갱보다 더 오래된 순참하다. 주변을 둘러본다. 제나라 고성의 위치를 표시한 이성지도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국 고성 내에 있다. 제나라 고성 입구다. 만리 장성보다 먼저 건립된 제나라 장성을 모방하여 건립한 것이다. 이 문을 지나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가보기로 한다. 최전성기의 제나라 영토지도다. 후이 문화와 제나라의 유물을 시대순으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을 둘러본다. 포수가의 추천으로 환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맞아들이는 장면의 모형이라고 한다. 백제의 금동향로와 비슷한 향로도 보인다.
공자가 제 나라의 음악인 소를 들었던 곳이라는 편액이 보인다. 기원전 500년경에 노나라의 내란이 일어났을 때 35세인 공자가 제 나라에 와서 옛날 순임금이 지었다는 소악 연주를 듣고 목격한 곳이라는 편액이다. 노노 수리편에 나오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는 말을 보면 공자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때 연주했던 제 나라의 편정을 전시하고 있다. 나라 시대의 생활상을 묘사한 모형이다. 제 나라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건기의 내용을 모형으로 묘사한 것 같다. 여러 형태의 묘의 구조들이다. 하우진 전법의 모형이다. 기원전 284년경 제 나라가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거의 패전할 때에 제 나라의 장수 전단은 소 천여마리에 붉은 비단에 오색으로 용무늬를 그려놓은 옷을 입히고 샛불에는 칼날을 달고 소 꼬리에는 갈대를 매달아 기름을 붓고 그 끝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성벽에 구멍을 수십 개 뚫어 밤을 틈타 그 구멍으로 소를 내보내고 무장한 건장한 병사 5천명이 뒤를 따르게 하는 하우진 전법으로 증묵에서 승리하여 제 나라를 구제했다고 한다.